이번 시간은 251페이지 오수처리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는 간혹가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0에서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가 우리가 대변을 안 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삼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수질오염 지표로서 물 속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를 의미하는 것은, 자, 용존 산소량은 DO죠. 그래서 이제 DO가 용존 산소량이 많다는 것은 수질오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존 산소량이 적다는 것은 수질오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 BOD가 60이고, BOD 제거율이 60%일 때, 자, 이때 오물전 유입수 농도를 구하라겠죠? BOD 농도. 그러면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BOD 제거율. 식을 잘 기억하면 돼요. 식만. 그러면 문제, 그래서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방류수가 되겠죠? 그것을 유입수 BOD 곱하기 100분율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금산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식을 한 번 냈고 계산 문제를 유입수 BOD를 세 번 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좀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BOD 제거율 60%잖아요. 60%니까 지금 유입수 BOD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유출수 60 주어졌고, 이거 아닙니까? 곱하기 100 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수 BOD를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그럼 5번부터 거꾸로 넣으십시오. 그래서 넣어가지고 최선 제거 50% 이상 되니까요. 답이 큰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죠. 그래서 큰 걸 먼저 넣어가지고 두드려봐요. 그러면 거기 192 넣어가지고 192 넣어서 190에 넣으면 132 나누기 190, 60 안 돼. 안 되죠. 더 크죠. 안 되는 거죠. X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0 넣는 거예요. 180. 그러면 180인데, 자, 여기가 얼마 됩니까? 빼면 120, 120에 60, 160에 이것도 60%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돼. 이건 계산하려니까 학생들 틀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계산 방법 안 가르쳐 줍니다. 검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다음 150 넣으면 되죠? 150 넣. 150 넣으면요. 빼면 90이잖아요. 90이니까 여기 60%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개념이 돼 주면 되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 이제 BOD 제거율이 바로 무엇이다? 오수정화조의 성능이죠. 오수정화조.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죠.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타내는 지표여서 우리가 백분율이죠.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출수 BOD가 적을수록 정화조 성능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252페이지 3번은 보기 온수의 수질을 나타내는지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럼 VOC에서는 이건 유기화합물이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이건 대기오염 지표고, 그 다음에 BOD 생물학적 산소형 수질오염 맞죠. 그리고 SS 부유물질 맞고, PM은 자 이건 미세먼지죠. 이건 대기오염 정도죠. 리얼은. 그리고 미염 DO 용존 산소량 해당되죠. 그래서 BOD, SS, DO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 해놨죠. 그러면 보통 하수처리구역에는 분류식 하수관로하고 함유식 하수 두 갈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오수하고 이런 빗물 우수는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은 지하수는 이거는 함유식 하수관로고, 그리고 오수하고 빗물 지하수를 구분해서 그런 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정화조 설치 대상 기준은 옳은 거 해놨죠?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우리가 이걸로 나누어지죠. 하수 처리 구역 자 밖의 경우 자이 밖은 일일 오수 이제 일일 오수 발생량이 일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 이거죠? 이 발생량이 자, 2세제곱미터, 2입방미터 이하냐, 2입방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틀리시는 거죠. 이하가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건물의 규모가 적다 이거죠. 근데 초과가 되면 오수 처리 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 차이점은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해서 방류하면 되는 거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잡배수까지 함께 처리해서 방류하자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됩니다. 2세 이하인 건물을 건축한 데가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죠. 살수 여상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 여과형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죠. 1번은 대세. 자, 형기성 처리는 탱크가 돼. 부패 탱크, 뭐, 1차 탱크, 2차 탱크, 이모포 탱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스크린 침전 여과는 물리적 처리 방식이죠. 근데 이 스크린이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오수를 중화하거나 소독하는 방법이 화학적 처리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부패 탱크 방식 처리의 부여 산소방 순서가 좀 되죠. 그리고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합시키는 게 뒤섞어서 혼합시켜 주는 것이 교반 개념이 됩니다. 교반도 자 물리적 처리 방식이죠.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오수 처리 정화 설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죠. 그러면 1번 오수 정화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SS는 부유 물질이었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양이죠. 측정 단위는 다 같이 PPM이죠. 그리고 3번에 부패 탱크식 처리 과정 부여 산소 방순서 대준대요. 그리고 살수 여상형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형 호기성 처리 방식이죠. 그리고 5번에 장시간 폭기 방식의 처리 과정은 자, 스크린 다음에는 폭기조가, 장시간 폭기니까 폭기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스크린 다음에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방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호기성 처리와 현기성, 비교한 현기성 처리에 관한 설명을 얻자는 것은, 그래서 1번, 현기성 미생물에서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죠. 공기를 차단,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X입니다. 산소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유지비나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처리 기간이 길어요. 길다 보니, 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돼요. 그렇다 보니까 처리 공간도 넓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악취가 생겨요. 자, 왜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 이두 가스 때문에 악취 발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고급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심지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9번에 물질의 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고, 그다음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리고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ppm이 100만 불이었죠. ppm이 자 이거죠. 여기에서는 1g per 입방미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4번 SS는 부유 물질이었죠. 오수의 현탁의 정도는 탁도를 나타낸 것이었고 근데 용존 산소량은 DO였죠. 용존 산소량은 DO였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스크은 정화존의 오수병 오물 찌꺼기를 스크이라 해요. 그래서 활성온이하고 헷갈리면 안 됐네. 활성온이는 이거는
미생물 덩어리다. 미생물 덩어리가 활성온이고. 그다음에 10번 부패 탱크 방식의 정화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1번에 부패 탱크 방식의 정화조는 형기성균은 부패주에서 생육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공기를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부패주는 공기를 차단해서 형기성균에서 오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세식 변수의 정화조의 크기 결정할 때 기준이 된건 변수의 사용 인원수에 인원수가 많아지면 정화조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화조 용량 부패용 이상, 어휴, 산화조는 클 필요 없죠. 부패주 용량 2분의 1 이상만 대주면 돼. 그게 4번이 틀렸고, 산화조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호기성균에서 분해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56페이지 해설에 보시면 침전 및 소화실 부패실 구격해놨죠. 그래서 이제 부패주 구격이 되게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해서 직렬로 연결하라 이게. 직렬 체크하시고, 그리고 총 유용량은 1.5 입방미터 이상으로 하라 이거죠. 최소는 최소 부패조 용량이 이걸로 하라 이거죠. 최소 부패조 용량은 1.5 입방미터 이상으로 하라 이게. 이게 최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요새 손해감이 인원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간혹 손자 1명, 3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 있거나 맞죠? 할아버지하고 손자 있거나 아니면 할머니 혼자 남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3인 이하일 때는 3명 이하다. 3명 이하일 때는 이게 1 입방미터로 하라. 1 입방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게. 자, 그런데 5명 이상에 대해서 0.5를 대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인원이 많을 때. 인원이 많을 때는 그래서 자, 주어진다 이게 100명이든 뭐 300명이든 500명이든 주어지면 소수 그냥 찍어버려요. 찍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부피 용량이 그러면 이건 11 되는 거고, 이거는 31, 그리고 이거는 5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지 용량이에요. 부패지 용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 저건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3번에 제1실의 유효 용량은 2실 총 용량의 3분의 2 되고, 3실형, 4실형에서는 2분의 1 자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시 여가 장치를 설치해야 돼. 이때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그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도록 하라. 그러니 그렇게 정리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7번에 생물학적 사무소에 50번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가스설비. 가스설비는 한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 약간 종합편 형태로 뭐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가스설비는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도시 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스의 공급 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은 조정하고 있을 때 정압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의 이격 거리는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 조정기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개폐기 개가 나오면 이거는 66개장이나 외우시면 되죠. 60cm 이상 이격시키면 돼요. 그러면 30cm 이격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전기 전멸기나 접속기입니다. 전멸기나 접속기들이 우리가 30cm 이상 이격시키면 되죠.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해설에 보면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중요 부분을 거기다 다 해놨어요.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올해도 자, 이 내용 있죠? 257페이지 그 해설 용어 부분 해놨죠? 이 부분 내용을 잘 보면 돼요. 여기 안에서 거의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가스밭에는.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용어에서 과거 고압, 중압, 저압이죠. 이걸 다룰 때 기본 압력만 다뤘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고압, 중압, 저압이 다르죠. 그럼 기본은 중압이 0.1MPa 이상에서 1MPa 미만까지죠. 그리고 저압은 0.1MPa 미만이죠. 고압은 1MPa 이상이 고압이 되는데 뒤에 조건에 일단 틀려지죠. 그것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거기 저압 보시면 액화가스가 기하되어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을 때 0.01이죠. 0.01이 되는 거예요. 미만, 메가파스 미만이죠. 그리고 중압은 0.01MPa 이상에서 0.2MPa 미만이 되죠. 조건이 주어지면. 그리고 저 고압에는 봐요. 액화가스,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아두시면서 가스 배관 설치 주의사항 있죠? 그 내용을 정확히 자주 봐두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무난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에 해놨습니다. 1번에 중압은 0.1MPa 이상에서 1MPa 미만인데 킬로파스칼에서 틀렸죠?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옳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호칭 지름이 13mm 미만 그리고 배관은 1m고 13mm 이상의 3m 미만은 2m마다 고정장치 해주면 되죠. 그런데 33 이상 되면 우리가 3m마다 고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전멸기는 이건 30이 됩니다.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는 30.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입상관 밸브에는 보호상자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1.6에서 2m입니다. 자, 입상관 밸브 이거 막 돌리면 안 돼요. 건물이 있는데 안에서 열심히 세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빨래 열심히 삶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장갑 벗어서 가스 안 나와 다시 틀어버리면요. 가스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6이면 높은 애들 손 잘해 가지 않는 장소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상자 있으면 예외고. 그 다음에 5번에 배관은 도시가스 안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압 성능과 기밀성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LNG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나죠. 자,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죠.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었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프로판, 부탄은 LPG의 주성분이죠. 액화석유가스. 그래서 2번 공기보다 가벼워서 LPG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리고 무공해 무독성이죠. 그리고 대규모 저장시에서 공급은 배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천연가스 메탄이죠. 마이너스 165도까지 액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대략 580분의 1 정도 이제 축소가 되죠. 제적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LPG하고 LNG 특성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LPG는 생성가스의 중독성이에요. LPG는 액화석유가스죠.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죠. 중독성 위험이 있고 가스 경보기 또는 감지기는 바닥에서 30cm 설치하면 된다. 공기보다 뭐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LPG는 정상 압력에서 기체지만 압력을 가거나 냉각하면 쉽게 액화하는 탄화수소죠. 그리고 자, 3번에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LPG는 LPG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지죠. 그리고 4번 LNG는 대규모 저장이 필요하면서 공급은 배관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5번에 LNG는 LPG보다 연소지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LPG가 연소시 많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LPG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가스 배관을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시키면 되죠. 그런데 가스 미터기에는 전기 미터기, 미터기들이 뭐다? 계량기죠. 미터기가 계량계의 미터기가 그러면 전기 미터기다. 바로 이게
계량기죠, 계량기. 개는 60이라 했겠죠? 60cm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하고 전기 콘센트. 자, 전기 콘센트는 전기 접속기죠. 전기 콘센트. 이거는 전기 접속기가 되는 거죠. 접속기. 그래서 이거는 30cm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공의 도시가스는 압력이 너무 높아. 50에서 250mm 아큐. 자, 압력대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LNG의 경우는, 가스 경우는, 자,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에 가스 누출 감지기는 바닥에서 LPG에는,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0.3m 이내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2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수할 경우 지면부터 0.6m 이상 유지해야 되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0.5m 이내라 해서 OX, X 틀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 8m 이상 도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1.2m 이상 매설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LPG는 원래 무색 무침으로 냄새 나는 물질, 향료계통 넣어서 우리가 맥카톤 종류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5번에, 자, 건물 내의 가스에는 노출 시효하는 게 원칙으로 잡고 있지만 최근에 뭐 부득이 하기 때문에 타병 형태가 되니까 건물에 저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매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매설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은폐 배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257페이지 잠깐 앞으로 넘겨가 보시면, 25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4번 나오죠. 배관 내 실내의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의 매립 또는 은폐 설치 아래 조건만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노출하지만 이렇게 매립이나 은폐 배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0페이지 7번에 다음 중 가스 계량기 중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이제 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데는 우리가 실측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실측식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보통 건식 계량기 중에 막식하고 회전식이 있는데, 막식이 여러분들 가정용에 사용량이 적을 때는 막식을 써요. 회전식은 산업용과 같이 양을 많이 쓸때 회전식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 표시법에서 도시가스는 최저가래입니다. 입방매다 포화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LPG는, 자, 킬로그램 포아워를 기준 잡고 있는 겁니다. 킬로그램 포아워. 그래서 여러분들 LPG는 옛날 그 통이 20kg짜리는 거였죠. 그래서 킬로그램 포아워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한 달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적는 분들 있죠. 바로 이걸 입방메달 적는 거예요. 그 검은 글씨 적는 것이 입방메달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 파이프의 고압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지하의 경우는 이거죠. 압력에 따라 지하 매설일 경우는, 지하 매설할 때는 색깔이 두 가지였죠. 저압이냐 중압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압일 때는 우리가 항색으로 한다 했어요. 항색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중압 이상 중고압일 경우는 이거는 붉은색 적색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보통 지상에 이제 그 물은 원칙은 항색이지만 예외적으로 폭 3cm 항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 경우 예외였었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9번은 적게 되면 되죠. 붉은색이 고압이니까 붉은색에 주면 되죠. 그다음 10번 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에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상이 우려 있는 것을 피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2번에
배관에 신축을 없애 필요 시 배관 신축 위험은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건물의 규모 크고 배관이 연장이 긴 경우는 개통을 나눠서 배관해주면 돼요. 그리고 배관은 주요 구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서 특히 뭐 기초 이런 데 밑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초고층 건물은 상층부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공급할 때 압력이 떨어져 가벼운 가스는 압력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스 공급할 때는 압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 사이에 유지해야 되는 거리는 우리가 2m 이상이 되죠. 무조건 하기가 나오면 2m입니다. 2m 이상. 그리고 이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는 60이었죠. 6개장. 개폐기나 계량기 나왔다. 그러면 60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상관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에서 2m 사이에 설치하면 돼요. 3번 들고. 그 다음에 4번.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색 항색으로 도색하고 최고 사용 압력이 지압인 지하 매설관은 항색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m 이상, 2m 이내 수직 수평으로 설치해 주시면 틀렸죠. 이것도 가스 계량기나 입상관 밸브는 1.6에서 2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스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1번에 도시가스 압력의 지압은 액화가스가 기하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죠. 혼합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0.1이 아니라 이때는 0.01MPa 미만이 됩니다. 미만. 그리고 이번에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는 자 최적이죠.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킬로그램 푸아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에서 2m 이내 수평 수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상 배관의 경우는 건물 내 벽에 노출된 경우 바닥부터 1m 높이에 3cm 항색들을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는 표면을 항색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스 배관이 차량 통해 폭 8m 이상 도로에 매달 때는 120cm 이상 거리 유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번,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번 도시가스 사업법령상 액화가스의 기준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가스란 것은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라 했죠. 1번이고. 그런데 이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는 점, 그것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가스 설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264페이지 소방 설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